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드릴 종목은 보령 메디앙스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자, 보령 메디앙스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4,00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이 720%의 대박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가 2013년도에 카페를 처음 개설을 하면서 자, 이 종목을 4,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잠재 자산이 이거 초대박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1년, 2년 동안만 그냥 중장기 홀딩을 하고 내 이야기를 믿고 강력 홀딩을 했다면 1년, 2년 안에 아무리 못 먹어도 최하 500%에서 700%는 먹는다. 쉬운 얘기로 내 잠재자산에 많게는 7, 8배까지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4,0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72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누차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보령 메디앙스 지금 고점에 뭐 3만원대 이상, 2만원, 3만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자, 그리고서 아직까지도 손절 안 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에 잠재자산을 지금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을 뭐가 이 종목이 좋다고 뭐 7,8천원도 비싸죠. 7,8천원도 이거 비쌉니다. 자, 이런 종목을 뭐 2만원, 17,000원 2만원, 뭐 지금 3만원, 뭐 거의 4만원 거의 꼭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무진장 많은데,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누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거의 720% 급등이 온 겁니다. 이게 급등이 온 건데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이유는 잠재자산을 보면 아,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최하 500% 600%는 먹을 종목이다. 자, 이유가 뭔가? 자, 직전 정고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25,000원대인데 여기로 추가 돌파를 해서 한번 시세 터지면 그냥 700%짜리다. 직전 정고점만 먹어도 아무리 못해도 500%는 먹는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봤을 때 재무 구조만 봐서는 안 된다. 현재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이 된다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깨지 않고 주가가 반등권이 온다 그러면 직전 정고점 지금 여기죠. 직전 정고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먹어도 최하 500%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 의견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미요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제가 분석드린 것대로 정확히 720%를 치면서 주가가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 마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은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 종목이 빠져서 직전 정고점 뭐 4,400원, 4,500원대 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기술적 반등 구간을 몇 푼 먹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반등권이 못 오면 이 종목은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 회사 내용은 나쁜 거는 아닙니다.
회사 내용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이 구간은 잠재 자산을 알면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거나 아니면 사기꾼 카페들한테 속아서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현재 물린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상장되어 있는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이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 종목이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종목이든지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기 대응을 하실 종목이나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할 종목이나 자 그런 종목을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 분석 시황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령 메디앙스 주가 예측 정보. 자, 2013년도 2월 28일인데 2013년도 2월 28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급락 구간이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 그 분석 시황.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충분하게 빠져서 내 잠재 자산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딱 오니까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이거든요. 자,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 압력이 많은 종목이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은 추천 제외 종목입니다. 추천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절대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실 주식이라면 큰 부를 이루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고 투자하십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분석 이후 급락을 하고 있죠.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이 종목은 추가 하락을 할 종목입니다. 라고 분석 시향을 드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2014년도까지 계속 빠지죠. 자, 그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추가 하락이,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와도 결국은 추가 하락을 지속할 종목이다. 자, 분석대로 분석이 적중했다. 지속적인 하락이 왔습니다. 이제 반등권이 곧 올 겁니다. 추격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십시오. 자, 분석대로 추가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아직은 홀딩입니다. 그러나 동종목은 고평가 종목이다. 자, 기다리고 있더니 결국은 이제 상한가 쳐가지고 55%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 돌파를 강하게 할 겁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이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예측 드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상한가를 쳐가지고요. 164% 수익 중입니다. 이거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에 앞으로 이 종목을 잠재자산에서 몇 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투자 메리트가 있을 때 이 종목을 잠재자산보다 저평가 구간에 접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자, 홀딩해라. 자, 164% 수익 중인데도 홀딩해라. 왜? 25,000원을 돌파 시도는 최하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재 자산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구간만큼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25,000원을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도달을 해도 500%다. 이걸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다렸더니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265% 수익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그러면서 홀딩 시기를 분석드립니다. 자, 기다렸더니 홀딩을 했던 이유를 알겠죠. 왜? 주가가 아주 강한 반등권이 왔으니까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홀딩 분석을 미리 예측해서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니까 이런 홀딩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닥 분석 이후 457% 수익 후 급락 중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바닥 매수자는 12,690원을 지지를 하면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꿈의 수익률 500%를 돌파를 하면서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다. 자, 홀딩 하십시오. 457%인데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이거는 꼭지 목표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시황 분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직전 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오죠. 단기간에 한두 달 사이에 급등이 오면서 72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종목입니다. 누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정리를 안 하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이 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구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네이버와 다음에 지천에 깔려있다. 자, 이 종목을 지금도 기술적 반등 구간을 주면서 개미들을 현혹시키고 또 눈탱이를 칠 텐데,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실 분은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1년, 2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지금 돈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디든지 나가가지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일을 지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월급 아무리 못 받아도 2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 힘든 일 하십시오. 젊음이 있으신 분들은 힘든 일 자처하셔서 매일 일당을 10만원 이상씩만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서 저한테 이런 꿈의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이 1000% 예측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매일 하루 일당을 받든 품삯을 받든 생활비를 쪼개든 매달 월급을 받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달 주워 모으신다면 여러분들 1년 후에 여러분들은 몇 억의 자산가가 틀림없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을 하루 이틀 수익에 연연하시면 그때그때는 당장 행복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 2년 후에 큰 부자는 절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자, 보령 메디앙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재자산을 지금이라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시황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지금 통하지 않는 구간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구간에 잠시 또 반등권이 와서 개미들한테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눈탱이를 치고 다시 빠진다면, 자, 제 분석이 맞는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1, 2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무 자금도 못 쓰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자, 보령 메디앙스 여러분들 꼭지 목표가를 이미 치고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